지리산을 왔는데 이번에는 지리산 둘레길 코스를 하나하나 다녀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시작점은 바로 이곳 남원에서 시작을 할 건데요. 총 21개의 코스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 남원에 속해 있는 구간은 3개의 구간이 있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주천에서 운봉, 그 다음에 운봉에서 인원까지 가는 2개의 코스를 한번 오늘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7km 그리고 9.9km의 짧지 않은 거리거든요. 여기를 오늘 제가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예상을 하고 한번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이 자리한 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 이 다섯 개의 시군을 이어주는 길로 2012년 약 295km의 21개 코스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세계에서 가장 긴 야생화길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한 자랑스러운 한국의 둘레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코스는 남원의 주천 운봉, 운봉 인월 두 개 코스로 총 25km 길이의 둘레길입니다. 자, 이쪽이 지금 남원 주천 안내센터고요. 여기서 시작점으로 가려면 이렇게 길을 건너서 저쪽에서 시작할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주천 안내센터에서 맞은편으로 건너왔고요. 건너와서 보시면 이렇게 크게 눈에 잘 띄게 남원 둘레길 시작하는 지점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쪽에서부터 지금 주천 운봉 코스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맑고 덥습니다. 아직 9월인데 아직도 더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지리산 둘레길 첫 번째 코스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우리는 지금 주천 운봉 방향이기 때문에 빨간색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을 표지판을 나오면 이 빨간색만 잘 따라가면 길을 잃어버린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자, 출발 지점에서 조금 내려왔더니 이렇게 건너가라고 표지판이 돼 있어요. 빨간 것만 따라가 볼게요. 빨간 거 시원하게 이렇게 물을 건너가야 되네요. 저쪽으로 갑시다. 자, 생각보다 길이 잘 안내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가다가 개미정지와 구룡치 쪽으로 이제 우측으로 빠질 거거든요. 이쪽으로 해서 갈 텐데 형사화가 꽃이 필 때는 잎이 없고 잎이 있으면 꽃이 피지 않아서 서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상사화라고 한다고 하죠. 상사화를 직접 봤습니다. 오, 이쁘다. 자, 이제 계속 또 걸어가 볼게요. 내 속마을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1코스에서 조금 고도가 올라가는 구간에 들어섭니다. 여기가 이제 구룡지라는 곳으로 가는 건데 여기서부터는 살짝 야트막한 산을 하나 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개미정지라는 곳을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서 뭘 할 거냐? 짜잔! 이거를 우편으로 미리 제가 주문을 해가지고 받아놨어요. 지리산 둘레길이라고 포털에서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고요. 거기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스탬프 찍는 게 있어요. 한 손이라. 이렇게 찍는 게 되어 있고 이 체간에 되게 길이 잘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코스와 이렇게 지도 각 구간별로 지도들도 다 되어 있고 요거 한 권이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요걸로 그냥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미정지 다 왔으니까 스탬프 한번 찍어볼게요. 재밌겠다. 짠, 여기가 바로 개미정지라는 곳입니다. 와. 자, 개미정지라는 이름이 왜 붙었는지 여기 설명이 나와 있네요. 됐다.
짠! 찍었습니다. 자, 개미 정지에서 스탬프를 찍고 이제 그때부터는 완만한 등산로가 시작이 됩니다. 아예 마을로만 다니는 둘레길은 아니고 이렇게 구간마다 하나씩 이렇게 야트막한 산을 오르는 구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길이 험하지 않고요. 정말 완만해요. 그래서 어린이들도 여기 가족들이랑 같이 다 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힘들지 않고 완만합니다. 그래서 그늘이 있어서 일단 너무 시원하고요. 자, 구룡치 도착하기 전에 솔정지라는 곳이 먼저 보입니다. 야, 지금 1코스 지금 운봉까지가 아직 12km, 한 2km, 2.5km 정도 왔네요. 잠깐만 쉬고 이쪽으로 다시 구룡치를 향해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리산을 생각하면 사실 저도 그렇지만 정상인 천왕봉 아니면은 노고단, 장터목 이런 발해봉, 반야봉 이런 아주 높고 아주 위에서 준응선과 이런 것들을 모두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아주 웅장한 그런 경치를 상상을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지리산 둘레길은 사실 그런 유명한 곳들을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고 지리산 둘레, 말 그대로 그 바깥쪽을 쭉 한 바퀴를 도는 코스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세계 기네스에 등재가 됐어요. 자랑스러운 우리 지리산 둘레길이 세계에서 야생화 길, 야생화 트레일 가장 긴 코스라고 해요. 295m로 세계에서 가장 긴 야생화 트레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개의 코스가 있는데 지리산 둘레길은 시작점과 종점을 만들어 놓지를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21개지만 지정한 1코스, 2코스, 3코스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을과 마을을 잇는 둘레길이기 때문에 둘레길 그 코스도 그 마을 이름으로 주로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는 주천에서 운봉 이 코스를 저는 지금 가는 거고 내가 시작하는 점이 1코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지금 주천 운봉 코스가 지리산 둘레길 제1코스가 되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21개 코스를 다 돌아보는 목표가 하나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1코스를 시작으로 꾸준하게 한번 지리산 둘레길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자, 드디어 구룡치까지 도착했습니다. 이제 운봉까지는 11km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능선길이지 않을까 싶어요. 잠깐만 쉬고 다시 가겠습니다. 자, 구룡치부터는 진짜 너무 걷기 좋은 둘레길, 산책길이 펼쳐지고 이렇게 드디어 주변을 좀 돌아보면 경치가 눈에 들어오는 그런 구간이 시작이 됩니다. 자, 산을 다 내려오면 이쪽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진행은 이쪽으로 이제 쭉 할 건데 여기 이정표가 잘 되어 있거든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주천에서 쭉 타고 여기까지 왔고 이제 길을 따라서 쭉 행정마을까지 갈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짠, 충무공 이순신 백이종군로라고 합니다. 아주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에요, 이곳이. 제가 온 주천, 자, 이제 운봉 방면 8.3km 이쪽으로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덕마을로 들어온 다음에 도로를 따라 이렇게 쭉 걷다 보면 이정표가 나와요. 이거 놓치지 마시고 야, 여기서 이제 좌측으로 들어갑니다. 놓치면 안 돼요. 갑시다.
마을이긴 한데 여기는 이제 슈퍼가 없어요. 이 안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주로 지내시고 저렇게 이제 건물들이 있기는 한데 가정집이라서 여기는 이제 슈퍼가 없어요. 그래서 운봉까지 나가야 식당, 슈퍼 이런 게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이 저도 딱 떨어져가지고 너무 지금 힘든 상태였는데 여쭤보니까 여기 샘물이 있다 그래서 노치샘을 찾아서 왔고요. 여기서 물을 깨끗하게 담아서 시원하게 마시고 다시 길을 나서면 될것 같습니다. 물이 진짜 시원해가지고 제가 물을 담았는데 이렇게 엄청 시원해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여기서 담아가고 이제 운봉까지 한 6km 정도만 가면 될것 같거든요. 이제 운봉까지 가서 1코스를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갑시다. 출발! 여기서도 지금 백두대간 구간이라 여기가 제가 지난번에 갔었던 정령치 이쪽으로 가면 되고 여원제도 이쪽을 통해서 가네요. 오, 백두대간 코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정표를 따라서 올라오면 이렇게 지금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오면 노치마을회관, 노치마을의 회관, 마을회관까지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덕산 저수지 쪽으로 가야 지금 둘레길 방향으로 가는 거라 우회전을 할 건데요. 아까 샘물 있죠? 노치샘이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지금 마을회관 옆골목 있죠? 이쪽으로 쭉 들어가면 바로 샘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 부족하신 분들은 꼭 저기서 물을 보충을 하고 가셔야 돼요. 여기서 왜냐면 운봉까지 갈때 마트가 없는 것 같아요. 없고 여기 올 때까지도 슈퍼나 이런 물을 보충할 수 있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노치샘에서 꼭 물을 담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와, 마을이 너무 조용하고 깨끗해요. 엄청. 현이치 우리 여기 3번 노치마을이에요. 노치마을. 1, 2, 3 이쪽. 그래서 우리는 저 초록 색깔 있죠? 이렇게 덕산 저수지 위쪽으로 둘러가는 저렇게 방향을 가야지 위에 위쪽으로 운봉 읍까지 가서 주천 운봉 코스를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덕산 저수지로 갑시다. 자, 지리산 둘레길 1코스. 이제 또 다시 야트막한 산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빨간색 화살표. 와, 앞에 저게 덕산 저수지예요. 너무 예쁘다. 하늘도 너무 예뻐요, 오늘. 우와. 자, 이제 한 6.8km 남았는데, 와, 여기 진짜 마을이 너무 괜찮다. 너무 예쁘구만. 오니까 질매제라고 되어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빨간색 화살표 이쪽에 있죠? 놓치지 마시고, 우측으로 바로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 위에서 이렇게 길을 보면서 쭉갈수 있는 그런 말 그대로 숲길이에요, 숲길. 등산로라기보다는 숲길로 되어 있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와, 너무 시원합니다. 가운데, 산 가운데로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바람도 너무 잘 들어오고 마을의 모습도 한눈에 보이니까 와, 이것도 색다르네요. 자, 여기는 기장 마을입니다. 가장이에요, 기장이에요? 가장이네. 가장 마을입니다. 가장 마을 이쪽에서 이제 우측으로 갑니다. 와, 이 길도 너무 예쁘다. 오, 가을입니다. 코스모스가 만 개네요, 만 개. 자, 가장마을에서 나와서 조금만 걸으면 이정표가 저기 끝에 있어서 놓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삼거리에서 덕산마을 쪽 우회전 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짜잔, 덕산마을.
자, 이제 지리산 둘레길 운봉까지 가는 길에서 덕산 마을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이 아스팔트 길을 다 와가지고 갈림길이에요. 삼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 이제 이정표가 있어요. 오른쪽 왼쪽인데 왼쪽 방인 것 같긴 한데 없어서 제가 지도를 보니까 잘못 들어온 것 같아요. 아까 멀리서 이정표 놓치지 말고 보고 우측으로 들어오세요 했던 데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히 우측으로 해서 덕산교를 저는 건너서 와버렸고 거기서 앞쪽으로 갔어야 됐어요. 버스 정류장을 우측에 두고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야 되는데 저는 이 안쪽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원래대로 쭉 갔으면은 이미 이제 행정마을 쪽으로 가는 건데 지금 살짝 돌아오게 된 거죠. 안쪽으로 들어와서 조금 더 삥 둘러서 1km로 제가 왔거든요. 살짝 길을 놓쳤습니다. 아 그래도 뭐 조용하게 혼자 걷고 좋은 경험을 했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자, 다시 이제 행정마을을 찾아서 운봉 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해서 돌아서 나왔고 아마 제대로 왔으면 이쪽 길에서 쭉 직진해서 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행정마을로 거쳐가지고 운봉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나 갈림길이 나오는 곳곳마다 표지판이 있어요. 이정표가 있으니까 항상 저 이정표를 보시고 갈림길이 나오면 꼭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저처럼 좀 돌아오지 않고 제대로 둘레길을 찾아서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저쪽에서 넘어왔는데 로타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일단 이정표가 없고요. 없어서 지도를 핸드폰으로 일단 찾아보면서 왔는데 직진을 쭉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직진을 더 해서 이렇게 식당가를 지나서 앞으로 조금 더 쭉 가볼게요. 방향은 이게 맞는데 둘레길로 지정된 길이 여기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찾아가야 하니까 지도 보고 운봉 초등학교 쪽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와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여러분 일단 아직까지 그 둘레길 이정표는 못 찾았고 우선 운봉 초등학교까지 가야 끝이 나거든요. 이 코스가 주천 운봉 코스가 그래서 지도를 보고 제가 지금 찾아갈 거고 그 전에 거기 넘어가면 또 밥 먹을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식사 장소가 좀 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밥을 먹고 주천 코스 마지막 점에 갔다가 다시 그 다음 코스 운봉 인원 코스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고 갑시다. 배고파. 모르게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다시 힘이 났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운봉, 지금 주천 운봉 코스의 마지막 점이자 운봉 인월 코스의 시작점까지 아직 제가 못 간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도를 보고 그냥 운봉 초등학교까지 찾아갈 거고요. 제가 그 식사한 장소 여기서 나와서 큰 길로 그냥 쭉 따라가면은 이제 초등학교랑 코스의 마지막 지점이 나올 것 같아요. 찾아왔습니다. 자, 여기가 보이죠? 앞에 이제 운봉 인월 제2구간의 시작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가 주천 운봉이 끝나는 지점이라는 거죠. 자, 찾았습니다. 와, 찾았다. 짜잔. 아, 여기서부터 남원 지리산 둘레길 운봉 인월 코스 시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천 운봉 코스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총 15km 정도 걸렸고 바로 운봉에서 인월로 가는 코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이정표를 잘 못 찾아서 놓치셨다 하면은 서림공원을 찾으시면 돼요. 서림공원이 끝지점이자 시작지점이거든요. 이쪽으로 와서 다시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운봉 인월 코스도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출발! 자, 운봉 인월 코스는 10km 코스고요. 여기 서림공원 들어오자마자 스탬프 찍는 곳이 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쉽게 이 코스 찍는 거 아닌가요? 여기 보면 스탬프 찍는 게 있죠. 이렇게. 지리산 둘레길 남원에서 시작하는 두 번째 코스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서림공원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인월까지 10km 정도의 코스를 쭉 가볼 생각입니다. 자, 운봉에서 지금 인월로 가는 남원에 있는 지리산 둘레길의 두 번째 코스에는 등산로는 없는 것 같아요. 산으로 가는 길은 없고 전부 다 이렇게 들판이나 논밭 옆길 이런 길로 쭉 걸어가는데 안내 책자에도 난이도가 하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렇게 계속 도로길이나 평평한 평지만 걷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10km 정도를 쭉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리산 둘레길 이 코스 이제 풀숲을 헤쳐가는 이런 논두렁길은 끝난 것 같고요.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오, 여기가 황산대첩 비지가 있는 곳이네요. 이쪽에 화장실이랑 옆에 있는 거 제가 확인했고 이제 이쪽으로 다시 쭉 넘어갈 건데 국악의 성지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 나오자마자 여기 이런 게 있어요. 동편제 마을이라고 합니다. 오, 신기하다. 자, 이렇게 쭉 와서 버스 정류장이 있잖아요. 여기서 저쪽 반대쪽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여기서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차도 다니고 하니까 위험하니까 잘 보고 후다닥 건너갑시다. 그러니까 짜잔, 인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 표지판 여기 있죠. 빨간색 잘 찾아왔어요. 자, 이쪽으로 다시 살짝 돌아가는 길로 가겠습니다. 자, 아까 그 도로를 건너서 일로 넘어오면 이제 운영을 하지 않는 리조트가 있어요. 약간 무섭죠? 무서워요. 일로 가면 이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 있다. 와, 드디어 어깨 저수지가 눈에 들어오는데 여기 지금 다 막아놔가지고 탁 트이게 볼 수는 없고 이렇게 사이사이로 철망 사이사이로 저수지가 보입니다. 요. 자, 이제 흥부골 자연휴양림까지 온 것 같아요. 여기서 와, 자자자, 자, 여기서 빨간색을 보면 다시 좌측으로 나갑니다. 이제 좌측으로 나가서 인월 그 버스 정류장까지 가면 진짜 이 코스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흥부골 자연휴양림에서 길을 따라 쭉 내려오시면 이렇게 초록색깔 이정표를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인월 시외버스 터미널 방향으로 좌측으로 갈게요. 가면 이제 남원 둘레길 남원센터가 나올 거예요. 지리산 둘레길 남원센터 그쪽까지 가보겠습니다. 이제 진짜 끝나갑니다. 표, 이정표가 하나 나왔는데 왠지 제가 오늘도 아니 이번에도 길을 잠깐 잘못 든 것 같아요. 여기 이정표를 찾긴 해서 이쪽으로 가면 되기는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큰 길로 아까 왔던 대로 쭉 내려오는 게 아니라
뭔가 아까 사과 농장 이런 데를 지나왔었거든요. 흥부 꿀 자연휴양림에서 내려올 때. 그때 옆으로 살짝 그 동네 길로 빠지는 게 있었던 것 같아. 그걸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큰 길로 쭉쭉 온 셈이 됐는데, 그래도 또, 어쨌거나 지금 여기까지 잘 찾아왔으니까 길은 맞습니다. 저기 앞에 보니까 또 3코스 시작하는 지점이 저기 있어요. 잘 찾아왔어요. 이 코스의 마지막 지점까지.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자, 여러분. 저의 길고 길었던 남원, 지리산, 둘레길, 1코스, 2코스까지 완료했습니다. 완료 지점까지 왔어요. 아, 너무 길고 힘든 그런 둘레길 코스였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무리 정리를 해드리고 이제 버스를 타러 다시 인월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볼게요. 오늘의 코스, 다녀온 코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리산 둘레길 코스를 다녀왔고요. 남원 지역에 해당하는 주천에서 운봉 코스, 그리고 운봉에서 인월 코스 두 개의 코스를 제가 지금 타고 왔고요. 거리가 상당합니다. 지금 거리 한 26km 정도 제가 걸은 것 같고요. 제가 오다가 또 길을 한번 잘못 들어서 거의 1km 정도를 알바를 했던 구간이 있었어서 한 26km가 넘는 구간을 지금 산행을 한 거고요. 제가 오전 8시 반부터 시작을 했고, 현재 시간은 5시 15분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거의 이제 9시간 정도, 8시간 반에서 9시간 정도가 걸리는 거고요. 중간에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하고 했던 시간, 쉬는 시간 다 포함해서 운전이 걸린 시간이거든요.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도 이 지리산을 항상 천왕봉이나 뭐 발해봉, 노고단, 이런 성삼재부터 시작하는 이런 종주 코스, 막 이런 데만 저도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리산 둘레길이라는 걸 찾고 와보면서 이 산을 오르고 산 주변을 다니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조금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쪽을 걸으면서 꼭 정상을 가야만 산을 타는 것이다, 등산을 하는 것이다, 자연을 즐기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런 계기인 것 같고, 이것을 시작으로 제가 코스 21개 지리산 둘레길 코스를 모두 한번 다녀와 볼 생각이에요. 오늘은 1코스, 2코스 두 개를 다녀왔고요. 이제 하나씩 조금씩 찍으면서 지리산의 멋진 모습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서 안전하게 지리산 둘레길 코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안전한 산행, 행복한 산행 하시고 자연을 이기려 하지 말고 즐기세요.